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영어 원서요. 과연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영어 원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학부모님께서 한 분이 영어 원서를 다른 아이는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 아이는 영어 원서를 공부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원서가 뭘까요? 영어 원서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된 이야기책이나 소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그게 한글로 나와요. 그럼 한글 원서. 프랑스어로 나온다. 그럼 프랑스 원서. 자, 독일어로 나온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독일어 원서가 되겠죠. 가장 쉽게 설명을 해서 영어로 된 이야기책이나 소설책 정도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영어 원서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땐 우리 기초가 안 된 학생들은 영어 원서를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초가 없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기초 구문 독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지 영어 원서를 읽었을 때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초가 안 잡혔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잖아요. 투부정사로 시작했을 때, ing로 시작했을 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할 때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알고 그래도 원서를 읽으려면 즉 이 정도 기초구문 독해책에 나오는 이 정도는 알아야지 여러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투부정사로 문장이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근데 이것도 해석을 뭐라고 그냥 마작정 이렇게 읽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영어 단어를 딱 공부하는데 야 이걸 딱 시작하려고 그랬더만 영어 단어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책 읽는 게 아니겠죠. 그건 책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줄 아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학생들이 글을 읽었을 때 모르겠으면 이렇게 쭉 읽어 나갔을 때 아 모르는 단어 이게 만약 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두 개 단어를 유추해 가면서 이렇게 글을 읽어야지 글을 읽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한두 개를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유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어 원서를 읽는 건데 단어를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단어도 많이 모르고 어머 ing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런 방법을 모른다면 그런 학생들은 영어 원서를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읽을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 원서를 어느 정도 읽으려면은 어느 정도 독해 수준이 돼야 된다더라. 뭐 어느 정도 독해 수준이 돼야 된다? 제가 말했잖아요. 금방 이 정도 기초 구문 독해를 읽을 실력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아이가 한국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 아이인데 언제 여러분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나요? 그게 포인트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그 나이가 뭐예요? 그러면 5살, 6살, 7살 정도예요. 그러면 영어로 봤을 때도 우리 모국어 수준이 영어 모국어 수준이 5살, 6살, 7살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정도 실력이 되었을 때 영어 원서를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실력이 뭐예요? 아하 이 구문독해 정도 실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돼. 즉, 기초 구문독해 정도는 해석을 깔끔하게 된다. 뭐, 깔끔하게 안 돼도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영어 원서를 읽어도 좋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학년마다 달라요. 우리 봐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인데 영어 원서를 읽을 이유가 없겠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야 돼. 왜? 우리 공부의 목적은 영어 원서 왜 공부하려고 합니까?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고등학생이면 뭐 해야 돼? 고등학교 모의고사 풀어야 돼. 그리고 그 유형에 익숙해져야 돼. 여러분 수능은 문제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 풀이 방법에 따라 1, 2등급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은 원서 읽지 마.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모의고사를 한두 문제라도 더 풀고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럼 이제 학년을 좀 낮춰볼게요. 그럼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 중학생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중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학생도 영어 원서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뭐요?
중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위하여 공부를 해야 돼요. 죄송한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기준을 한번 해볼게요. 강남권 애들은 중학교 1, 2, 3학년에 고등학교 과정을 적어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과정을 다 끝내려고 하죠. 저랑 공부하는 애들도 지금 중학생들이잖아요. 다 고등학교 모의고사 공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학생들도 최대한 영어를 미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 가가지고는 수학이 영어보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영어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기타 과목이나 수학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공부 전략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학생도 영어 원서를 지가 좋아한다면 읽어도 되겠죠. 당연히 학생이 좋아한다면 읽혀도 되겠지만 억지로 읽어라 라고 강요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학년을 쭉 내려가지고 여러분 초등학생으로 내려가 볼까요? 초등학생은 아우 읽기가 가능하면 저는 초등학생은 읽으라고 강요를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다독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떤 저기 아이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냐면 기초 구문 독해를 어느 정도 끝내고 심화도 끝내요. 그리고 기본도 끝내요. 이게 약 1년 정도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독해책을 끝내요. 이게 한 1년 반에서 한 1년 6개월? 그러니까 좀 똑똑한 학생들은 1년이면 제가 만들어 놓은 고등학교 과정 이전에 중학교 스케줄을 다 끝낸단 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과정을 제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뭐냐면 저는 아이들한테 다독을 시켜요.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책은 다 쓰게끔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틀린 부분을 잡아줘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딱 되면 시중에 나오는 중3 교과서 정도의 수준의 책을 저는 사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권씩 끝내요. 그리고 약 3달 정도. 그러면 한 권에 한 권씩 끝나니까 3달 정도가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해석을 쓰지 않고 문제만 풀어오라고 합니다. 다독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으면 저는 영어 공부는 다독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의 능력이 된다면요. 그리고 영어 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어느 정도 된다면 약간 두껍겠죠. 일반 책보다는 아이가 좋아한다면 저는 시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부모들이 있죠. 가장 쉽게 해서 전교 1, 2등 하는 옆집 아이는 어디 어디 학원 다닌다더라. 그런 학원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제 아이가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가 똑똑하잖아요. 봐보세요. 전교 1등, 2등이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 누가 가르쳐도 아이들 스스로 하는 능력이 있어요. 대강 가르쳐도 한다니까요. 제가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와, 애들은 야 어디 가서 공부해놔. 주부들 스스로 학원 안 다녀도 주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아이예요. 그런 아이에게 우리 아이를 맞추지 말라니까요. 우리 아이 망합니다. 폭망한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원서도 옆집 아이는 뭐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고 그다음에 먼 소설을 보고 근다더라. 그 아이의 능력이 되니까 그 본다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능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영어 원서를 읽으려면 적어도 기초 구문 독해 정도는 무난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영어 원서 공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옆집 아이가 읽는다고 해서 내 아이가 읽을 필요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공부 기준입니다. 우리 아이에 맞게 공부를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하고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이걸 파악해서 공부를 시켜줘야지 옆집 아이가 이걸 잘하니까 우리 아이도 이렇게 시켜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준은 우리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영어 원서 과연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에 대하여 제 주관적인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의 학습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